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이 12년 만에 폐지된다. 네. 네. 지금 현재로는 격주로 일요일마다 대형마트 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뀌나요? 예, 맞습니다. 그 정부가 이번에 국민과 함께하는 그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죠. 이번에 네. 이제 다섯 번째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는 생활 규제 개혁을 이제 꺼내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세 가지를 꼽았는데 네. 금방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유통산업 발전법. 예,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철폐를 해야 된다. 아.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통법이죠. 그래서 단통법 폐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서정가제 폐지. 이 세 가지를 이제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말씀하셨던 이 유통산업발전법. 한마디로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 일요일 쉬고 있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과거처럼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 개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사실상 예전부터 1997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예. 이게 계속 개정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가장 그 임팩트 있었던 게 2012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금방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의무 휴일이 무조건 일요일 그러니까 둘째 넷째 일요일로 이제는 권장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정부터 10시까지 10시까지 예, 무조건 영업 규제. 예, 영업하지 말아라. 온라인 배송도 안 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매출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좀 개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2012년도에 개정이 됐던 게 예.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12조 2항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의무 휴일을 이제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지자체장이 예. 정하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둘째 넷째 일요일 예, 의무휴를 해라. 대부분 그렇게 쉬지 않나요? 지금 다 그렇게 쉬죠. 그렇죠. 지자체가 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슈는 들었었겠지만 대구시가 예. 지난해 2월에 이거 바꾸자 해갖고 대구시가 유일하게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확 바꿔버렸죠. 그래서 평일로. 예. 예, 평일로 이제 바꿔버렸는데, 근데 대부분은 지금 원래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대로 권장하는 그대로 사실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이제 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평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핵심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대형마트 영업일을 규제한 게 네. 골목상권 그 보호하자는 취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네. 뭔가 유통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이걸 풀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확실히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실제 이제는 지금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만약에 그 유통산업발전법이 12년도에 딱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 대형마트나 아니면 기업형 슈퍼마켓 네. 매출액이 이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대형마트가 어느 정도 매출액이 곤두박질 쳤느냐라고 좀 본다 그러면 네. 실제 이제는 연도별 대형마트 매출 증감률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본다 그러면 2010년도 같은 경우 이제 4.9%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가 2.9% 정도 이제는 증가가 됐는데 이게 개정이 됐던 12년도 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급강화합니다. 네, 차트 나오죠. 네. 그렇죠. 11년도와 12년도 보시면요. 급강화죠. 거의 뭐 직각으로 떨어져요. 네, 증감률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규제 초기잖아요. 그죠? 네. 2012년도에 개정이 딱 되고 나서 그때 의무휴일로 둘째 넷째 일요일로 쉰다. 이것부터 3.3%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쭉 그래프가 사실 오르다가 2019년도에 -5.1% 기록했거든요. 다시, 예,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이게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눈에 띄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제 평일로 이제는 바꾸자는 얘기가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산업발전법 이제 제12조 2항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바꾸면 돼요, 사실. 그래서 대구시는 이미 바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서초구라든지 아니면 동대문구라든지 지금 이제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1월 달부터 1월 28일부터 이제 바꾸게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정부가 아예 그냥 이건
개정 이 법 개정상이군요. 이걸 이제는 바꾸자라고 이제 아젠다를 이제 꺼낸 거죠. 흠으로 없애는 거죠. 예, 완전히 그냥 평일로 그냥 가자. 흠으로 이렇게 이제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없애면 뭐 찬반 논란이 있을 거는 같아요. 있죠. 예. 예, 지금 뭐 찬성과 반대 예. 하고 있는데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이 왜 만들어졌냐, 개정이 왜 됐느냐, 왜 의무휴일을 정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형마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도 적지 않아요. 예, 이분들도 일요일에 쉬자 이거죠. 그렇지. 예, 쉬는 날을 정하자. 그래서 이제는 노동권을 이제는 어느 정도 보호해주자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유통생태계 다양성 이것도 이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는 예의가 있는 반면 반대로 이제 폐지를 찬성하는 안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거였어요. 아까 잠깐 거론하셨는데 이거요. 과거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결의 어떤 구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변했다는 거죠. 지금은 온라인이죠. 맞아요.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대결로 완전히 바뀌었기 이거 때문에 분명히 통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의 네. 매출 추이하고 온라인 네. 시장의 매출 추이가 이게 굉장히 여기 반대로 갈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나왔습니다. 실제적인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12년부터 19년 사이에 이 소상공인 매출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소상공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매출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은 오르고 마트는 줄고 이게 네. 똑같이 나와야지. 네. 그럼 소상공인 매출을 봤더니 매출은 6.1% 감소가 된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해봤죠. 그다음, 네. 시장 점유율은 11% 감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됐다는 것과 그러네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결과도 있어요. 전통시장 수를 본 겁니다. 그럼 전통시장이 더 발전했겠느냐. 오히려 감소돼요. 2013년도에는 1,502개사 정도가 됐었습니다. 예. 전통시장이 그렇게 시장이 있었다가 2022년도에는 1,388개로 줄어듭니다. 이게 7.6% 줄었거든요. 예. 전통시장이 오히려 더 줄었다는 줄었어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료인데요. 대구시는 이제는 평일로 바꿨잖아요. 예. 지난해 2월부터. 그러면 예. 그럼 대구시가 그럼 그 사이 어떻게 됐겠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매출이 이게 평일로 바뀐 이후에 오히려 매출이 35% 증가됐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이제 둘째 넷째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로 바꿨더니 그 주위에 있는 소상공인 매출도 늘고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이 더 늘었대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런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이 개정사항, 과거에 있었던 의무휴일, 일요일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는 이제 평일로 바꾸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지금 거의 중론이고 지금 거의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대결이 중소상인들과 영세상인들과 마트의 대결이 아니고 맞습니다. 온오프라인의 대결. 아, 정말로 공감해요. 그렇게요. 저는 사실 요즘에 전통시장 가서 장 보거든요. 아, 그러시면 제가 장을 봐요. 근데 전통시장을 두루두루 집 근처에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가격도 싸고. 맞습니다. 예, 한번 네. 가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풀리면 네. 이 유통업계 전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물론 개정사항이지만 그래서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예. 그럼 대형마트들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뭐 대형마트 유통업에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를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 한 증권사 보고서에 보면은요. 기존 대비 매출이 한 4% 정도는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증권사 보고서는요. 기존 전 매출액이 2.5%포인트 정도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마트는 780억 원, 롯데쇼핑은 250억 원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일어날 거다. 좋아지긴 좋아질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다른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이마트는 22.4%, 롯데쇼핑은 34%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될 거다라고 이제 리서치 보고서에 나왔는데 예.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사항이잖아요. 개정이 예. 돼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권사의 리포트를 본다 그러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이 증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지자체장이 결정하기 쉽죠.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이 예, 바꾼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바꾸고 있군요. 대구시 바꿨죠. 예. 이제 앞으로 1월 달에 서초구 바꾸죠. 그다음에 이제는 뭐 동대문구 바꾸죠. 점점 더 지금 예상돼 있는 지역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지자체장이 바꾸기 때문에 매출 증가의 효과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서에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그거 새벽 배송. 그러니까 네. 올 이게 유통산업발전부 개정되면서 이제는 자정부터 10시까지는 온라인 배송이 안 되게끔 해놨습니다. 네. 영업을 못하니까. 네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쿠팡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예, 새벽 배송 하잖아요. 쿠팡은. 그다음 네. 그러니까 이게 대형마트들은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만약에 그 대형마트 못하게 하면서. 예, 대형마트 못하게 하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새벽 배송을 그럼 대형마트들이 허용해 주잖아요. 그럼 이게 증가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6조 원 이상을 네, 너무 쏟아냈습니다. 선점할 거가 있어요. 예, 네, 완전히 그냥 쏟아내갖고 풀필먼트를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3PL을 넘어서 풀필먼트를 세웠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새벽 배송을 허용해줘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미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이미 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마트도 약간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새벽 배송은 또 다른 얘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민생경제 이슈 단통법 이게 플레임으로 하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네. 이거 폐지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S23 울트라를 샀어요. 갤럭시. 네 갤럭시 샀는데 제가 나서 이제 호구가 됐죠. 왜요? 우리가 호구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 살 땐 몰랐다가 나중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내가 호구당했는지 안 그랬는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호구당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 네? 보조금? 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선택 약정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새로 개통한다 그러면 두 네. 가지를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단말기를 할인받을래. 네. 이게 이제는 공시지원금이죠. 그죠. 공시지원금이잖아요. 네. 단말기 지원금. 맞죠. 이 공시지원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선택 약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약정하면 이제 분할 할부로 해서 깎아주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선택 약정은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줘요. 그렇지. 예.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보통은 단말기 지원금이 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최대 33만 원까지 해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택 약정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저도 선택 약정을 선택을 했죠. 그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뭐 예. 총액을 따져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는 단통법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단통법이 뭐냐면은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좀 발이 빠르고 정보가 빠르신 분들이 신도림이나 좀 더 싼 데 가서 예, 용산 가서 혜택 많이 주는 데 가서 맞아요. 기계값을 싸게 받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규제가 돼 있죠. 규제 규제가 돼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면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못 하니까 그렇죠. 호구 당한다. 뭐 예.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때 2년 그 박근혜 정부가 그 당시에 정한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기계값을.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할인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취지가 뭐냐면 그럼 통신회사들이 마케팅 비용 아끼니까 그렇지. 그 내용을 이제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예, 편익으로 돌려줄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실 이게 반대로 간 거죠. 통신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보장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통신 3사가 그냥 그렇지. 암묵적인 어떤 단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단통법이라는 게 뭐 호구 안 당하게 하려는 법인데 전 국민을 호구로 만든 거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이제는 사실상 이제는 통신 3사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서로 경쟁 붙도록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 단통법이라는 게 이제는 패러다임도 변했고 과거한 통신장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통신 3사가요.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4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올해도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통신 3사는 이 단통법에 의해서 톡톡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통신사 그러면 통신 비용에 대해서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솔직히. 맞아요. 이게 이 비용이 네. 국민 생활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네. 보면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이 단통법 때문에 사실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지 못하고 싸게 쓰지 못한다는 게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이 통신비가 좀 줄어들지 네. 이게 좀 궁금해요. 아 이게 그러니까 핸드폰을 개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네. 이게 단말기 지원금 금방 우리가 얘기하는 단통법 줄 건지 나눠서 요금 깎아줄 건지 네, 이거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공시지원금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네. 기기값 할인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선택 약정을 대부분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비 25% 할인받는 게 더 많이 총량으로 보면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은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네. 어떤 의견이면 단톡방이 폐지가 되면 네. 통신사가 마케팅비용을 쏟아낼 거고요. 네. 기기값 뭐 지원금 많이 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 경쟁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 폐지로 인해서 아마 그 통신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이것도 개정 사항입니다. 이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물 건너가기 때문에 꼭 한번 국회에서도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진짜 통신비 부담 이번 기회에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 나왔다는데 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도서정가제는 아시겠지만 책 살 때 10% 그러니까 네. 최대 15%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이제 대형마트들이 마케팅 비용을 쏟아내니까 말 그대로 중소서점들이 이제는 고사 직전에 갔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어디들 가든 뭐 중소서점을 그러니까 를 대형마트에서 할인해 주지 말아 이거죠? 그렇죠. 똑같이 10%. 어디 가든 10%.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맞장가도로 규제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자는 건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 전자출판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예. 이것도 지금 이 도서정가제 때문에 딱 걸려있거든요. 할인을 해주고 싶어도 할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똑같이 다 보면.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도서정가제는 이런 그 웹툰이라든지 웹소설만 만큼은 이걸 제외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이 원소스 멀티유즈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찍고 되잖아요. 예. 산업이 발전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주자. 그래서 이걸에서 벗어나게 해주자. 예외 조항으로 두자라는 게 이번에 핵심 규제 아니다.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정가제가 네. 이제 도서를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인 못하도록 한 거죠. 아, 더 이상은 할인 못하게. 딱 10%로 규정이 났어요. 규정해놓고. 15%.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중소서점을 살리자 이런 취지였는데. 아, 반대군요. 웹소설과 웹툰은 사실상 산업에 발전하려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는 프로모션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걸려 있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요거만 조금 완화시켜. 예, 이거 완화시켜주자. 그래서 산업을 살리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유통산업 발전법, 단통법, 그다음 도서정까지 요 세 가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